넓어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거 하고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점점점점 쌓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자글자글 돼버리고 끝에 이 안쪽으로는 머리 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와인딩을 하겠다. 요 위치에서 요 안에서 이렇게 딱 물어요. 물어요. 물고 얘가 요대로 꼬으면 안 돼요. 옛날 트위스트 하듯이 꼬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요 면적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면적을 다 쓰니까 당연히 뭐 몇 분에 몇 바퀴 뭐 쉬었다 한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끝에를 제일 마지막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글대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천천히. 내가 내 마음대로 얘를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롱이 되게 쉬워요. 짧은 머리도 지그재그로 말면 10분이면 다 말아요. 그래요? 그렇게 빨리 못 말겠군요. 그죠? 나는 빨리 못 말. 다음에 특강 신청하세요. 그때 돼서는 이제 뭐 저런 거 이제 연화하시는 것들 그런 걸 이제 1대1 하시는데 이렇게 세미나 할 때는 그게 다 맞아요. 짧은 머리 할 줄 알았는데 저번에 긴 머리 하셔가지고 로그 아이롱 때문에 원래 되게 길어서 로그 헤어예요. 솔직히 원장님도 아이롱 판매할 때 롱 헤어 힘들지 않아요? 롱 헤어가 힘들잖아. 짧은 머리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지금 여기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여기 위에는 나중에 그냥 교정에 다시 할 거예요. 이 짧은 거는 그냥 한 바퀴 돌리면 되니까 여기서 수분 지금 날리는 거예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얘가 모든 면적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요 끝에도 얘가 닫힌 머리라서 얘는 조금 있다가 말아줄 거고 아이론 같은 경우에는 끝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소원해서 뻗쳐버리면 전체적으로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스파이럴로 말지를 못해요. 짧은 아이론. 그것 때문에 그죠. 짧은 아이돌은 스파이럴 나면 겹쳐져 버려요. 자기네들끼리 지글지글 돼버리거든요.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게 된 동기가 짧은 아이돌은 많이 붙잖아요. 15, 이게 10mm, 15mm인가? 깜짝 놀랐어요. 짧은 아이돌은 욕한 줄 알고. 그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바람이. 15mm? 이렇게 이렇게 짜글짜글짜글 하면 이렇게 벌어지니까 요 형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